우리 서균열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또는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벌써 12년 전에 그리고 10년 전까지 상당량 방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얼마 전에 도쿄전력도 인정했고요. 그래서 근데 바다는 하나입니다. 우리 바다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지켜야 돼요. 태평양도 지켜야 되고 후쿠시마, 일본, 동부해안도 지켜야 됩니다. 거길 지키지 않으면 우리 바다 오염되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그 당시부터 상당 부분 우리 바다도 오염될 가능성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여태까지 저기 잘 지냈었는데 별 문제 없었던데 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덜 됐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라는 생각 안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12년이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제 뭐랄까 회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흘린다고 하면 이건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30년이 아니고 아마도 60년 이상 갈 겁니다. 그 이유는 원자로를 다시 씻어내려야 돼요. 핵연료가 전부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 도쿄전력은 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60년 이상 갈 겁니다. 그 뭐죠? 우리 아들, 딸 넘어서 손자, 손녀 세대까지 간다는 말이죠. 그렇지 우리가 이 방류를 막지 않으면 정말 우리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직 되는 것이겠죠. 일단 여기 그 동영상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그 후쿠시마 근처의 강인데요. 이게 그 오염이 심해가지고 11년부터 2022년까지는 오로작업이 완전히 금지되십니다. 그 말은 뭐죠? 그동안에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던 말이죠. 지하수를 통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버린다고 하는 물이 흘러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400톤이 흘러내거든요. 그게 다 원자로 밑으로 흘러갑니다. 그 중에 약 250톤 정도는 벌써 흘러갔고 150톤 정도씩 모은 게 지금 137만 톤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그 동영상을 좀 돌렸으면 되는데 혹시 그쪽이 아니고 여기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이 있는데요. 여기서 네. 그 후쿠시마 접도 이거를 네, 밑에서 네,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저기 그 당시 제가 만들었던 동영상인데요. 그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진 규모로 봤을 때 거의 9가 넘는 최강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순전탑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저기 여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45분 있다가 지진이 엄청나게 늘렸는데 그 최고 파고가 15미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잘못된 게요. 그래서 제가 이 원자로를 사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전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그 웨스팅하우스에 왔고 이런 원자로는 방벽을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방파제죠. 최소한 높이가 10미터는 넘어야 된다. 왜냐면 역사적으로 12미터짜리 쓰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15미터는 안 되죠. 10미터. 근데 도쿄전력이 사격이다 보니까 10m가 안 되는 7m밖에 안 쌓은 거예요. 그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가를 톡톡히 치렀는데 그 대가를 본국이, 자국이, 그리고 자국민이 치르는 게 아니고 우리 태평양, 또 우리 바다에다가 대신 치르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지진이 오면은요, 원자로는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어봉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자동차는 섰는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열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을 식혀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원자로가 아마도 녹았을 것이다. 핵연료가 녹고 구멍이 뚫렸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내려가가지고 콘크리트 바닥도 제가 가진 않았지만 균열이 갔을 것이다. 라는 저기 예측을 했죠. 그런데 정말 제가 후쿠시마 가진 않았지만 균열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지하수까지 뚫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후쿠시마
물론 실천자에 부르지 않았지만 안 갑니다. 가면 또 귀요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이름 때문에도 안 가긴 했습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 근데 그걸 미리 알고 외교부에서 저 옛날에 아니 아시더라고요. 저를 아시는 거예요. 거기를 볼 하나 더 눌러야 되는데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후쿠시마. 아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제2원전 이게 나의 제1원전이거든요. 근데 제2원전은 그때 그 저도 그렇고 15m짜리 그 저기 뭐죠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나의 인위가 있거든요. 똑같은 사건 거의 가까이 있었는데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지진에 막아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조교를 굉장히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도 이게 사고 났으니까 이거 녹아내렸으니까 지금 막아야 되고 저기 차폐해야 되고 저기 하여튼 사람들이 들어가더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 결국은 그 대가가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참고로요 이보다 더 할 수도 있었던 첼노빌 사고가 있었습니다. 옛날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거는 조금 전에 하셨던 건 아 맞습니다. 녹기 전에 그리고 이제 저기 지하수로 내려가기 전에 후쿠시마 막아버렸어요. 이게 그 영상인데요. 실제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로에 있는 핵연료가 이렇게 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뜻밖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걸 예측했었는데 여의도에서 한국방송 KBS 맨 처음 보여드렸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원자로가 일본 원자로 이렇게 녹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원자로가 어디 저기 뭐지? 대세니까 장사니까 물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을 넣어야 되는데 물을 어떻게 넣죠? 펌프로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펌프를 넣으면 전기가 필요하죠. 근데 발전소에서 전기가 떨어져 버리고 정전이 된 게 아까 저기 전력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죠. 물이. 그래서 네. 바닷물이라도 집어넣어야 된다고 제가 제안했었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바닷물을 한참 동안 안 집어넣었어요. 그때 갓 나오도 수산 총리죠. 좀 발전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6시간 넘게 버텼습니다. 바닷물을 넣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다 녹아버렸죠. 그러니까 갓 나오도 총리가 왔을 때 다 녹았는데 그때 도쿄 전역은 맞습니다. 사고가 전부 진정됐습니다 하고 축소하고 은폐하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때부터 이제 방사성 물질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폭발하는 건요 원자로 폭발한 거 아니고 수소입니다. 아주 잘 아시는데요. 아까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저기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대한 600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700도, 1000도 가면 물이 이제 전기분해를 하죠. 그러니까 물은 수소하고 산소 아니겠습니까? 수소가 나오기 시작하고 수소가 가벼우니까 저는 구석에 모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은 고리도 그렇고 여기 기장이 있습니다만은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니까 그래서 구석에 모이지 않게 그런데 여기는 그때 설계 이전의 거여가지고 구석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구석지에 따라 정구석지가 퍼져버렸죠. 1, 3, 2, 4, 5, 6.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로가 터진 건 아니지만 수소가 나와가지고 물에서부터요. 그리고 수소가 모여가지고 공기 중에 한 10% 정도 있으면 타거나 13% 넘는지 폭발해버려요. 진짜 폭발. 자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아마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저기 이제 바닷물도 집어넣는데 많이 늦었죠. 그때 다 녹아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닷물도 집어넣고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가 사고 났다고 멈춰주나요? 그냥 내려오죠. 그리고 원자로 밑을 관통하고 그러니까 이게 섞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균열이 낮지 않습니까? 바닥에 그러니까 냉각수를 부으면 보통 뱅뱅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순환이요. 그런데 재순환 하면이 원자로 구멍이 펑 뚫려 있죠. 그리고 펌프는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그리고 바닷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온갖 부수물 찌꺼기가 다 있겠지 않습니까? 소금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펌프 서버는 거죠. 그러니까 식혀지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로 꺼졌지만 계속 열이 나요. 그래서 열이 나다 보니 과열이 돼가지고 3000도, 4000도. 근데 4000도면은 그 원자로 용기가 강철이잖아요. 1200 1500도면 끊지 막 녹아버리죠. 콘크리트에서 1000도면 녹습니다. 과학적으로 열적으로 녹아가지고 그 물이 이제 섞이게 되겠죠. 근데 그 물을 뭐가 될까요?
우리가 정말 멀리해야 되는 방사선 물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스풀이라고 하는데요. 세슘, 스트론튬, 플루톤 그리고 삼중수소 이런 것들이 잔뜩 섞여가지고 첫 사고 2년 반 정도는 그냥 흘러갔습니다. 아무런 제어 없이 그냥 물수물이 그대로 저기 바다로 흘러갔죠. 그래서 그건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태평양으로 가는데요. 중요한 거는 얕은 물 있잖아요. 얕은 물은 정말 미국 쪽 갑니다. 북태평양 건너가서 미국 서안까지요. 그리고 약간 캐나다, 멕시코까지 가는데 깊은 물은 또 이게 선호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얕은 물은 미국을 좋아하고 깊은 물은 또 중국을 좋아하는 겁니다. 깊은 물은 또 이상한 게 중국 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여쭤서 중국으로 가는 물은 그래서 미국을 갔다 오면 한 5년 걸리면 우리나라 근에 올 수 있는데 그때쯤 되면 다 가라앉고 날아가고 저기 흩어져버리니까 괜찮습니다. 해류 바다 깨끗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요. 아까 깊은 물 그러니까 수심 200에서 500m 이거는 미국까지 아니고 중국을 좋아하니까 중국 갔다가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다 제주군이고 부산까지 심지어 대만도 대한역 거쳐서 동해, 무코 거쳐서 양양, 고성, 그 다음에 스가루로 빠져나가고 그건 한 6개월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보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인도는 세션 수선충 등등 플루톤 무겁거든요. 부유물 뜨긴 하지만 그러니까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서 위쪽 물을 깨끗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을 조사했을 때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인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물이 있습니다. 펜주라는 게 있습니다. 대형 선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후쿠시마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성적도를 보면 거미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 저기입니다. 이 후쿠시마도 부산입니다. 그래서 저기 포항 포항에서 저기 진주까지 또 제주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배들은 가서 이제 컨테이너를 풀면은 배가 기울어지거든요. 짐을 풀어버리니까 무게중심으로 올라가면 기울죠. 그럼 거기다가 물을 잔뜩 집어넣어야 되는데 한 1000톤 큰 배는 1만 톤 집어넣거든요. 수돗물 없죠. 바람을 넣고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라도요. 그때 지금까지도 그렇고 후쿠시마 앞바닷물은 상당 부분 오염돼 있거든요. 물론 일본에서는 오염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오염돼서 아직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오염된 물을 갖고 오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항만에 푸는데 풀기 전에 저기 공해상에서 풀고 가라 하지만 이렇게 지하수로 흘러가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전부 걸러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공해상에서 풀더라도 벌써 아까 미국을 좋아해서 돌아오는 5년짜리 중국 좋아해서 돌아오는 5개월짜리 보다도 훨씬 더 빨리 오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틀 사이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부산하고 제주 가까이는 푸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별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 말을 믿긴 하는데 어제 그제까지 그 토론도 했었는데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